풍성할 때 드리는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헌신은 정말 귀한 헌신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몇 명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드리고 마음속으로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많이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정황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들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고 죽는 분기점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다 무음으로 돌려놓으시고 무슨 핸드폰에 신호가 와도 거기에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말씀만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심령들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절망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피문수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동행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과거가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1982년 처음 로마에 왔을 때 한 10여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회에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무이했기 때문에 적어도 1992년까지는 유일하게 저희 교회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와서 자동차가 없어서 당시 제가 비아카시아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비아 세템브레까지 올 때는 버스를 두 번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와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유학생이 많아졌고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김영미 씨가 소프라노 김영미 씨가 저희 교회 출신인데 김영미 씨가 한국의 최고의 성악가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김영미 씨가 공부했다고 하는 로마의 산타 체첼리아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로마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어느 학교가 있었던 그때 당시는 무조건 로마에 오는 분들은 무조건 유학 오는 분들은 밀라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조건 페루지아 어느 학교에서 최소한 6개월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언어 공부에 땀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루지아에 그 예배처에 적어도 한 17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또한 아카데미가 있었던 오시모에 가서 예배를 인도도 했고 또 나폴리의 나토 기지에 미군 부인들이 한 열댓 명 모였었는데 거기가 예배처를 그 예배처를 적어도 한 15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피렌체도 가끔 가서 예배를 인도했고 당시에는 이태리에서 로마에는 저 한 사람이 있었고 밀라노에는 제가 초청했던 박상은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이 목사는 두 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영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후에 90년도 이후에 93년도 이후에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해서 교회가 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2년도에 교육관을 매입하게 되었고 또 2003년도에 이 교회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건축원금을 아주 허리가 휘게 할 수 있는 정황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야말로 최선을 다한 성도들로 인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던 재직들 그리고 성도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헌신의 결과로 오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집사나 권사를 왜 뽑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뽑혀진 분들은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할 것이고 또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난도 때로는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일을 결코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만 된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즉 영적인 일은 칭찬보다는 더 비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여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본인들은 믿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 가지를 믿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후임이 와서 목회하게 되면 로마님께 역사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은 아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뽑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과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절대절명의 시간에 아말렉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자기를 돕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산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아말렉을 자세하게 조망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들은 정규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싸우기 전에 벌써 심정적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심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차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개인을 사로잡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을 격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백그라운드는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기뻐하십니다. 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응답을 언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마음에 굳게 믿고 기도하면, 믿으면, 믿을 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실한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그 언약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항상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고, 선생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식당을 가는 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특별히 외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유나제메와 교회에 새가 많이 나오는 건물세가, 로마도 자꾸 법이 바뀌기 때문에 뭐 수천 유를 내야 된다고, 이번 내고 그 이자까지 소급해서 다 내야 된다고 그런 통제를 받고 유나제메와 지난 수요일 날 꼬문의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는데, 그 잘 마치고 식당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좋은 식당을 좀 가게 해달라. 유나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점심은 제대로 좀 대접하고 싶다. 그런데 식당을 갔는데 그냥 별스럽지 않은 식당인데 마침 그 식당이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보더니 마이스터 정명민도 여기 와서 식사를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사진을 보여줬더니 틀림없이 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디스카운트를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한국 식당이 너무 맛있더라고. 저희가 그 음식 파자이를 음식 박람회 했잖아요 작년에. 거기 가서 한국 음식을 저희가 먹어봤다고, 너무 좋다고 한국 식당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런 부탁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상황을 아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규군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아말렉의 정규군이 대오를 지어 공격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도 우리가 처한 형편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집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엎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집에서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본문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은 일진일퇴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모세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 적나라한 상황을 산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 상황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일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항상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유일한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다면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대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한다면은 인내로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손은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나잖아요. 고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려면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지 아니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또 훌은 일설에 의하면은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형이 동생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도 이들은 특별히 훌 같은 사람 한 번도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난 일이 없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피곤함 때문에 내려올 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두 사람은 모세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케이팅 경기가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하는 경기로 맨 뒤에 들어온 선수의 기록을 통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경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그 젊은 두 사람이 한 20, 20살 뭐 20몇 살 젊은 사람이고 세 번째에 제일 뒤에 달린 사람은 나이가 29인가 8인가 좀 나이가 먹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두 사람이 앞서 쌩쌩 달렸는데 세 번째 선수를 배려하지 아니요 그냥 결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연습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나. 이것이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 그 경기에서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선수 간에 큰 차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예선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이 했으면은 아마 예선에 충분히 들었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만든 선수를 제명하라고 영원히 그 선수권을 박탈하라고 청와대 청원이 60만 명 가까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단실 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완전히 스케이팅 선수로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막 그 분노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막 그 토픽에 올라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도 팀워크가 잘 되어야 기도의 손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은 같은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또 다시 밀리는 그러한 정황을 산 꼭대기에서 이 세 사람은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 있는 아론과 후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한 마음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자 구라파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중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어요? 아마 이따 할지라도 차마 심히 적을 겁니다. 왜 설교에 은혜가 안 되냐? 불평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고라파 교회의 약점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불철자 기도하는 사람, 릴레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200명, 300명, 500명 막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권사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저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 비해 새해 목회라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기도의 후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하고 싶어도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들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집에서 물론 집에서 기도하겠지만은 참 쉽지 않죠.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목회의 토양이 척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적 세계를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위해 또 후임을 위해 기도하여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돕는 일입니다. 물론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를 돕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와 권사님을 세우게 되어서 이제는 그분들을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기도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교회를 기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재직을 세운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한다거나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재직은 하나의 어떤 세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죄인 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대상,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수혜질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후른 모세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자 행한 사건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다시 말해 돌단을 조그맣게 싸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후른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있으니 피곤하지 않잖아요.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모세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마 들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팔이 무겁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어주니 더 이상 팔은 내려오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우도록 했습니다. 애우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승리의 매뉴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름 이번에 올림픽에 뭐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승훈 같은 사람도 뭐 4대째 크리스천이래요. 그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탈락을 했대요, 선수로. 그는 다른 종목으로 연습을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중국에서도 유력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그런 기사가 크리스천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정황에서 매뉴얼로 삼아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시대가 변해도 이 방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변하지만은 이 기본 영적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21세기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여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한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닛시라고 명명하도록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닛시다. 여호와 닛시란 여호와의 승리를 의미함. 여호와의 승리,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개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뭐 교인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30분만 해도 다 이러면 다 떠올리면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더 파워풀한 기도, 더 간절한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의 헌신도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혀 교회 헌신 전혀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가 같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땐 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헌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도한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모르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드는 존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잠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피곤한 팔을 들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일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정규 군대를 이끌고 저들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어간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참으로 연약한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34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지금도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만날 때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정면 대결해서 기도로 대결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